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 친구들 내 친구야 이번엔 와 멋진걸 레이더를 활용해 돌을 잘 피해나가고 있대. 여러 개의 레이더를 사용한다가 나왔어. 여러 개. 우리 지금 여태까지 앞에만 봤잖아. 그쵸? 근데 이제는 위 레이더 아래 레이더 다 볼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나 빈칸을 하나씩 채워보자. 우리 원래 이걸 잠깐 뺄게. 우리 지금 이거 했어. 그죠?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반복할 거야. 뭐를? 얘를. 자, 앞쪽 레이더가 1보다 크면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가. 아닐 땐 우리 어떻게 했어? 위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했지. 근데 우리는 그것도 이제 정해주는 거야. 오케이? 위 또는 아래로 가야 되겠죠. 돌을 피해서. 근데 어디를 피하냐는 얘기야. 위에 갔는데 또 위에 돌 있으면 어떡해. 그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하나 더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예스맨 이거 놓으면 저거 해야 되니까 뭘 넣어줘요? 조건문을 이렇게 딱 넣어주겠죠. 짜잔. 넣어서. 이것도 색깔 안 보이는데. 안 보이지? 색깔 진한 걸로 다시 바꿀까? 어. 자, 우리가 노안이어서 진한 색깔로 다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조건문을 딱 넣고. 앞에 돌이 없을 때는 앞으로 계속 쭉 가. 이것도 흐리다. 이걸로. 돌이 없을 때 앞으로 쭉 가. 근데 앞에 돌이 있으면 피해야 되잖아. 위 또는 아래로 피해야 돼. 근데 위아래 돌이 있는 점도 검사를 할 거야. 자, 그래서 또 만일 어쩌고를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위아래만 보는 거야. 만약에 위쪽 레이더가 1보다 크대. 그러면 위쪽 길이 있다는 거죠? 위쪽 길이 있으면 어디로 가? 위로. 근데 검사했는데 위쪽 길이 없대. 아니면 나왔어. 오케이. 헉, 뭐야. 조건 선택문의 신이네. 잉! 이거 어디 단어요? 반복문. 자, 시작해봅시다. 쭉 가다가 앞에 돌이 있어! 그럼 위아래를 피해야 되지. 근데 위쪽에 길이 있으니까 절로 가고 여기는 아래쪽으로 가고 맘대로 피할 수가 있겠죠, 위아래. 뭘 이용해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이해됐어요? 앞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부동으로 판별을 했어요. 자, 다음 단계 가기. 와, 벌써 7번이야. 되게 빠른데? 자, 지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돌을 피할 때 기왕이면 더 안전한 결로 가고 싶어. 안전하게 간대. 길이거든. 결은 어디야? 죄송해요. 노안이어서. 자, 우리 여기 조그마한 그림 간장 볼까요? 간장은 뭐야? 잠깐 보잔 뜻이야. 바로 보면 쭉 가는데 여기서 돌이 앞에 있었죠? 네. 그럼 위로 피할 수도 있고 아래로 피할 수도 있어. 큰 그림에서 보자. 여기서 멋진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죠. 여기로 가다가 쭉 가겠지. 근데 여기 그림을 봐봐요. 얘는 막혔죠. 근데 얘는 뚫렸어. 그쵸.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볼까? 아래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위로. 위로 가야 되지. 위아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또 조건 선택문을 넣어줘야 돼요. 자, 한번 판별해 볼게요. 자, 얘를 연필을 지우고.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에 있죠, 돌이. 그래서 여기가 5예요. 빨간색으로 하자. 5예요. 밑에 거는 6이죠. 얘는 5고 얘는 6이야. 누가 더 멀리 있어? 아래. 그럼 아래로 가자. 자, 여기서는 위가 더 멀리 있지. 그러니까 위로 가는 거야. 결국에는 뭘로 판단하는 거예요? 레이더의 숫자가 누가 더 큰지. 큰 애한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짜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처음에 쪄보는 게 뭐예요? 네? 쪄보는 게 뭐예요? 뭐라 그랬는데 내가? 쪄봅시다라고. 해봅시다. 짜봅시다. 아. 오늘은 짜봅시다. 오늘 내가 입이 이상한가 봐. 너무 창피하다 오늘. 짜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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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바로 먹고 싶다. 오. 자, 그러면 만일 앞에 길이 있으면 레이더 1보다 크면 앞으로 가겠죠. 자, 아니면 이제 아니면 할 거예요. 아니면. 위 또는 아래 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넣어. 그래서 뭐 하냐면 검사를 시킬 거야. 위쪽 레이더 숫자가 아래쪽 레이더 숫자보다 크면 쏙 들어갔죠 지금. 위쪽 레이더가 아래쪽 숫자보다 크면 어디로 가? 위로. 그치, 더 큰 데로 갈 거지. 위로 가. 자, 아니면, 아니면은 뭐야? 아래로. 아래쪽이 더 큰 거잖아. 아래로 넣어. 기억됐어요? 앞에 길이 있으면 앞으로 가고
아니면 위아래 중에 하나 선택할 거예요. 더 멀리 있는 쪽으로 간다를 이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됐어요? 얘를 또 어디다 넣어? 반복 쏙 넣고 시작할게요. 가다가 더 긴 쪽으로 갔죠. 또 쭉쭉쭉 가다 막혔어. 그럼 또 어디로 가? 긴 쪽으로. 또 쭉 가다가 막혔어. 그럼 어디로? 위아래 중에 긴 쪽으로. 더 멀리 있는 쪽으로. 숫자가 더 큰 쪽으로. 뭘 이용해서? 부등호. 부등호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숫자! 오, 너무 할만한데?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재밌다. 역시 마지막 문제여서 그런가 봐. 자, 잘하고 있대. 근데 저게 뭐지? 야, 뭐가 나왔네. 그지? 별. 얘가 나왔네. 이게 아이템이래요. 얘를 먹어야 된대. 자, 아, 진짜? 얘 점점 게임 같아지는데? 자,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쩌고저쩌고 다 나왔어. 저게 답인 거야? 아니지. 힌트, 힌트. 지금 빈칸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여기 왔어. 위에 돌 있지? 위에 돌이야? 아래, 앞에 돌이야? 밑에 아이템이야? 어디로 갈래? 아이템. 아이템 있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보여요? 하늘색 말고 노란색으로 하자. 짜자잔. 위쪽 물체는 아이템인가? 라고 물어보는 조건이 있죠? 이 조건문을 쓸 거야. 위쪽이 아이템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위쪽. 말에 yes or no로 대답을 해주겠죠. yes가 나오면 위, no면 위 안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조건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가 빈칸에다가 조건문 하나씩 넣을 거야. 자, 얘 뭐래? 지금 위로 가고 있지? 잘 보여요, 이거? 아니, 진한 걸로 다 바꿔줄게. 위쪽으로 가기거든요, 여기가. 자, 언제 위로 갔을까? 아이템이 위에 있어. 그래서 위쪽에 아이템이 있을까? 위로 갔겠죠. 아니면 돼 있어. 아니면에 이제 얘를 넣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위가 아니었으니까 누구랑 누구 남았어? 앞이랑 아래 남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앞으로 가래네? 그럼 뭐겠어? 앞에 아이템이 있었겠지. 앞에 아이템이 있는가? 할 때 앞으로 가기. 그 다음. 아래. 앞에도 없대. 그럼 또 아래지. 아래 있나 봐. 아래 아이템이 있냐? 그럼 아래쪽으로 가기.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 같아요? 위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고 아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때 우리 뭐 해줄까 그냥? 직진하라고 하자. 오케이? 왜? 아무것도 없잖아. 아이템 있는 데가 없으니까. 지금 봐봐. 여기 근데 지금 그 직진하는 곳에 돌이 있으면 어떡해? 그게 다 문제에 나와. 이 문제에서 괜찮은데 그게 다 역시 클라스. 이런 생각하는 법을 논리력을 배우는 게 바로 코딩이에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음 단계 바로 다음 단계 배울 거야. 자,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일단 직진을 하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앞으로 가기를 넣어줘. 너무 똑똑한데? 그럼 시작할게요. 쭉 가다가 아이템이 있는 방향으로 갔죠? 또 여기 중간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또 중간으로 가. 위에 아이템이 있으니까 위로 가. 위로 가고. 자, 그럼 이제 돌이 있는 경우가 나온다고 했었죠. 점점 지금 게임이 재밌어지고 있어요. 우리 엔트리 다 하고 나서 게임도 만들 거예요. 더 재밌겠죠? 지금은 너무 문제 푸는 게 힘들었지만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창조적인 마인드를 분출할 수가 있어요. 자, 돌돌로 가득 막혀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아이템을 획득해서 사용하면 앞에 있는 꽉 막힌 돌을 없앨 수 있대. 오! 아이템을 없앨 수가 있대요. 네. 이거 다 짜져 있는 것 같은데? 아, 빈칸이 조금 있네. 어디 있어, 빈칸이? 여기 빈칸이고. 여기도 빈칸이네? 오케이, 이걸 채워야 되나 봐. 그럼 채우지 말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앞으로 가기 하면 아이템 사용이 나와 있네. 앞으로 가기 하면 아이템 먹었겠지. 그럼 이거를 사용을 한대.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돌이 부서지나 보다. 자, 시작하기. 앞으로 가기 해서 아이템 먹었어. 아이템 사용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또 아이템 먹으면 또 사라진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빈칸 때문에 지금 멈춰있는 거거든요.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먼저 코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앞 아이템을 그냥 반복하기 전에 그냥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반복을 봅시다.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네, 그쵸? 앞에 아이템 있으면 앞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여기를 해야겠죠. 언제 아래쪽으로 갈까? 아래
아이템이 있으면 오 찌찌뽕 자 아래에 아이템이 있으면 아래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위쪽에 아이템이 있으면 이라고 나왔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위쪽으로 가겠죠 아이템 위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또 쇽 넣어줘요 자 그럼 나머지는 뭘까 아이템이 지금 아무데도 없는 데겠지 그때 이제 우리가 아이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이템 먹고 쭉 가다가 아이템 먹고 그렇죠? 또 아이템 있는 쪽으로 따라가서 아이템 먹고 써. 지금 이거를 일일이 운전한 게 아니고 명령을 내준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내려주면 얘가 스스로 한 거야 인공지능처럼 알파고가 이런 걸 다 해서 그걸 한 거예요 뭐 바둑이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이거를 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땐 이렇게 하고 이땐 이렇게 해 라고 경우마다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단계 가기 허세인과 유자의 니코딩코딩